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또 초면이어가지고 네. 살짝 어색해서 네. 첫 화부터 케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서서히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저도 잘 맞추거든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오늘 일단 어떤 이야기 할 건지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그 채널, 유동원 성공투자의 질문 같은 거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저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하도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혁신적인 이야기를 내놓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쭉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었고요. 네. 혁신,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테슬라 모델 2라든지, 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언급은 정확하게는 뭐 자세하게는 주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동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한 의지를 좀 보이는 그런 인베스터 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다시 확신이 들었던 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판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매출 창출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인버터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은 관심과 성장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모델 2라던가 사이버트럭이 안 나와서 실망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연구원님 그럼 이 방향성 등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좀 설레셨어요? 네, 실망스러우셨어요? 저는 사실 오히려 더 동사가 더 성장성 있는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정책과 맞물려서 강력한 성장성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 되지 않을까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저는 키포인트로 뽑았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부분에 대한 동사의 전망과, 그리고 어떤 섹터의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인지. 두 번째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얘네가 에너지라든지, 혹은 이제 자율주행도 당연히 포함이죠. 에너지 섹터에서 어떻게 이제 성장성을 이룩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성장성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재생에너지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테슬라가 원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은 다 에너지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뭐 네네. 모든 산업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 전력 소비량이, 글로벌 전력 소비량이 약165 페타와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서 소비 가능한 전력은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그 과정 속에서 많은 전력이 이제 소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굉장히 떨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속 가능한 경제에서는 사실상 165 페타와트의 약 절반 수준인 82 페타와트로 가능하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수준의 2배 이상 전력 재생에너지의 생산이 가능하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될 것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기존 에너지에서부터 이제 절약 가능한 수치를 조금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 약 35%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기차가 21%, 그리고 이제 히트펌프라, 열펌프라고 하죠. 이게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성장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동사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죠. 당연히 전기차 기업인 만큼 전기차 사업에 대한 높은 그 성장 잠재 가치를 이제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이게 약간의 가이던스에 나와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성장성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및 배터리 관련 섹터는 이제 약 29배, 그리고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11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어서 조금 보시면은 큰 틀은 이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에너지 저장 및 배터리, 그 2차 전지도 포함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 저장 인프라라든지, 즉열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전환입니다. 이세 가지를 키워드로 뽑았을 때 동사 역시나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높은 성장성을 부여를 하고 있고, 이 섹터에 대한 높은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쪽에서의 비중이 큰데, 성장성만 놓고 본다면 전기차 시장이 훨씬 압도적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즉 통합해서 봤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도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이 뭐 전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뭐 전력 생산 기준에서 미국 비중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한 자릿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아, 대략적으로 이러한 트렌드를 갖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어떤 섹터의 성장성이 높을 거다라는 걸좀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시적으로도 보고 그렇죠? 국가별로도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지금 테슬라 측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풍력 그런 뭐 태양광보다는 배터리 ESS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동산은 자동차 기업인 건 맞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핵심을 주고 있으나 일단 자동차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역시나 이제 성장 둔화 측면이 언젠가는 올 거고, 동산이 이제 많은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성장률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고요. 그게 이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에너지 사업 부문의 성장성이 현재 차량 판매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상회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6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차량 판매 마진율이 약 17.5%에 달하는데, 그 마진율을 기록할 수도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이제 고정비 레버리지가 있었고요. 고정비 투자를 줄이면서 동시에 이제 매출을 올리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역시나 불가능한 부분이 없다라고도 동사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22년까지 약 20년 동안 에너지 고유 에너지 사업 부문에 있어서 CAPEX가 약 14조 달러가 들어갔으나 네. 동사가 예측한 그런 수치는 10조 달러로 약 71.4%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실현 가능한 거고, 결국에 재생에너지가 성장 동력이 가장 빠를 거고, 동사 또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겠다라고도 얘기를 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해외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멍청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테슬라면 자동차 회사, 전기차 회사잖아요. 나중에는 약간 이런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그런 에너지 관련 회사로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력을 만들고 전력을 생산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전기를 이제 팔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 그리고 이제 서비스 구독 매출까지 가져가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자신 하우징에 전력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면 월 30달러만 내면 충전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주유비로 이제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달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수치이면서, 동시에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다각화돼 있다라고도 분석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화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저는 국내파거든요. 아, 그래서 예. 국내 주식시장은 네. 그 테슬라의 전기차, 반값 전기차에 환호하면서 많은 2차 전지 주들이 올랐는데, 테슬라 자체는 뭐야? 반값 전기차 이야기, 이게 뭐야? 실망스러운 마음에 심해서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네네네. 그 비용을 줄이는 거를 뭐 제조에서 반값 만든다라는 좀 우스갯소리가 많았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생산 라인의 효율화,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뭐 수직 계열화라든지 이런 비용 절감을 할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동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라인을 효율화하면서 기존의 고정 투자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한 겁니다. 즉 원가 절감이 가장 키 포인트고, 그에 있어서 이제 역시나 이제 모델 Y 생산 방식을 예전에 보셨으면은 기존의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모델인 거죠. 이제 파트를 하나하나 조립해가지고 직렬 방식으로 가다가 이제 라인에서 생산되는 방식이었는데, 캐스팅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비용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직렬과 병렬을 합작을 해가지고 동사는 이제 생산 라인 효율을 극대화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멕시코에서 신설 공장을 개설할 건데, 이게 생산 면적 또한 40% 줄어들고 생산 비용 또한 50% 절감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차량 무게 경량화라든지 혹은 희토류 사용량을 약25% 절감한다든지,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죠. 이제 차량용 컨트롤러를 100% 자체 제작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한 것을 토대로 비용 절감에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와 그리고 이제 생산 라인 효율화 두 가지 초점을
줬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되게 아 비용도 많이 줄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 말한 대로 실현이 가능한 그런 플랜이에요? 그렇죠. 일단 동사의 기술력은 소프트웨어의 기반이고요. 사실상 모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소프트웨어가 마련이 되면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완성차 기업은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생산라인 효율화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 위축에 많은 초점을 뒀었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성을 해가면서 자동화까지도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 절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 효율화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또 계산기 다시 두들겨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줄어들면 네. 그러니까 가치 평가하는 데에서도 네. 변동이 필요하죠. 그렇죠. 일단 뭐 영업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출이 100이라고 가정하고 영업이익률 10%를 가정을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이제 15% 향상이 된다면은 그냥 앉아서 영업이익이 거의 50%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출이 100인데 매출이 10%로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0%에서 15%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65%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테슬라 주선 장점 중에 하나인 고정 투자를 줄이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PR이 60배였지만 영업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100% 증가를 했다면 나중에 30배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잠재적인 성장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렇네. 많이 팔면은 매출도 늘어나고 동시에 그쵸. 비용도 줄어드니까 그쵸.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셉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또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고 이거를 테슬라의 가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봤고 네. 여기도 더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를 판매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신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부족한 반면이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이제 그 역시나 에너지 구축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구독 서비스의 기반으로 통해서 이제 월 $30만 내면 서비스 매출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인프라를 만들면서 동시에 전력 생산을 하고 남는 인이어 전기를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에너지 위기가 있고 동시에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뭐 유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비용 절감, 즉 생산성 효율과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기업의 투자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전기 쪽에서, 즉 유틸리티 쪽에서 이러한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도록 테슬라가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면은 역시나 이 기업은 차량 판매를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출 그리고 매출 총익률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많은 다각화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테슬라의 미시적인 부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네. 시간 들으면서 아,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구나라고 느꼈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지금 핫한 IRA 법안에 아주 네. 최적화된 기업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의 인프라를 깔고 미국의 태양광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이제 전력 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뭐 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당연히 있었고 구매자들이 있어서 구매자들 또한 이제 전기차를 구매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동사가 앞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성을 보는 섹터에 대한 익스포저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재생에너지까지도 이제 많은 성장을 많은 초점을 둘려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제 혜택과 그리고 이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에너지원 이야기할 때 국가별로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태양광은 중국에서 또 강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중국 시장에서의 태양광 시장의 성장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별로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성장성이 떨어진다라고 일단락하는 거는 조금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시장이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중국이 뭐 20에서 30을 가져갔다면 이 시장이 100이 200으로 갈 가능성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시장이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모색을 해야 되고 역시나 이제 국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친환경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이번 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중적인 전략을 내렸었는데요. 중국의 이제 전력 생산 비중이 높지만은 그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중국 쪽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제가 너무 여기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좀 정리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들은 걸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 테슬라는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로 앞으로의 성장 가치를 더 높일 테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또 한번 극대화할 수 있고, 앞으로 에너지를 또 판다, 잉여 에너지를 판다. 이런 걸다 봤을 때, 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까지 다 들어봤을 때 연구원님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전략에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한 줄평으로 정리해볼까요? 저는 오히려 역시나 테슬라에 대한 장기 투자가 맞다라고도 일단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조금 수정을 해드리자면,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될 수가 있으나 지금 사실 차량 가격 인하를 하고 있으면 영업이익률을 방어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포드나 지형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한자릿 수거든요. 걔네가 이제 차량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경쟁력, 그러니까 이 캐시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전환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고, 왜냐하면 차량 전기차 에너지를 전환했을 때 고캐픽스가 들어갔거든요. 이제 투자 지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소진이 되면은 사실상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거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인하 전략에 있어서 영업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현 시점에서 테슬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 이런 면을 또 새로 알게 됐다 싶은 것들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또 연구원님 도와주실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왜 이렇게 저를 어색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첫날이니까 하겠습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합을 맞춰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할 만한 것들을 제가 많이 물어볼 수 있게 진행해 볼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